복지TV가 태권도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초대하고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88 올림픽 당시 미국 태권도팀 수석코치를 맡았던 박연환 대사범을 비롯해 여러 임원진과 선수단이 참석했는데요. 박성현 기자입니다. 전 세계 태권도 발전을 이끈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2일 복지TV 1층 스튜디오에서 태권도 발전에 앞장선 이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88 올림픽 당시 미국 태권도팀 수석코치를 맡은 박은한 대사범을 비롯해 국제청소년교류협회 문용철 단장, 임원진과 선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TV 최규혁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전 세계 태권도 보급을 위해 헌신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축하 무대 등이 꾸며졌습니다. 특히 행사 현장에서는 태권도 보급을 위해 앞장선 박연한 대사범이 함께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박연한 대사범은 고교 시절부터 선수로서 전국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전국 신인 선수권을 제패하는 등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후 197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 파견 사범으로 2년간 활동하고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 뉴욕 지역을 대표하는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그 78년도 대학을 졸업하고 정부 파견으로 아프리카에 2년 근무하고 80년도에 뉴욕에 정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는데 특히 세계대회를 스포츠 전당인 뉴욕의 매든 스퀘어 가든에서 주최를 해서 그 다음 해에 파리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올림픽 종목 채택을 위해 헌신한 박연한 사범. 이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더 큰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품새도 올림픽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겨루기와 이 품새가 같이 올림픽에 넣는다면은 전체적으로 그 세계 태권도 활성화가 더욱더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태권도 보급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장애인 태권도 활성화가 더욱더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